성경에 보니까요, 예,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 이것은 거룩한 접붙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엔 사망에 있었어요.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접붙이고, 사망에 접붙여 있어서 사망의 부산물을 먹고 그 속에서 영향을 받던 인생이 생명에게 접붙여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어둠에 붙어있던 자가 이게 빛으로 붙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의 역사에서 구원의 천국의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저주의 삶이 하나님의 복 주시는 삶으로, 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주소를 아예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앙생활은, 다시, 신앙생활은 주소를 바꾸는 것이고 나무를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 나무가 자리 옮기는 것도 어려운데, 나무가 근본적으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했죠? 돌감람나무, 감람나무, 그 다음에 참감람나무.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근본적인 나무는 원래 돌, 좀 우리 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옛날에 그 땡감이죠, 땡감. 땡감이 맞나요, 제 표현이? 예? 옛날에 감인데, 원래 감이 주먹만이 하잖아요. 이렇게 크는 거 있잖아요. 고염나무 맞아요? 예, 이게 짝퉁 같은 거. 성경적으로 보면 들포도라고 돼 있고, 참포도, 이렇게. 그래서 참포도나무 심었는데 들포도 열매가 맺혀 도다 하면서 주님이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 땡감이, 이제 오리지널 감은 그냥 감인가요? 하여튼 그 좋은 감나무가 되듯이 그거를 연결해서 접붙임을 통해서 종자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 종자를 바꾸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고, 지옥 갈 자녀가 구원받아 천국 갈 자녀가 되고, 아예 근본적인 것을, 본질을 바꾸는 거,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엇입니까? 예,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라. 그래서 너도 찍힌다는 것은, 이스라엘 원 감람나무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제 찍혀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 참감람나무가 아니었던 돌감람나무 같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가지고 그들이 아름답게 참감람무처럼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교만하다가, 고집부리다가, 불순종하다가, 자기 멋대로 가다가, 예, 찍힘을 받았다래요. 원감람나무가 찍힘 받았다. 마치 이렇게 원리를 말합니다. 나무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 가지가 많으면 안 되니까 가지를 일부러 쳐요. 그러면 가지가 쳐진 만큼 나머지 가지가 더 살아. 이것처럼 이스라엘을 가지쳐서 그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 이방인에게 오게 됐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예, 관심이 이스라엘에게 왔다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성경에서는, 예, 예, 이렇게,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손길이 쫙 갔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 너희도 정신 바짝 차려라. 로마인 너희도 정신 바짝 차려라. 원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아니다 싶을 때 과감하게 딱 쳤는데, 너희들 까불이야.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이 치심을 입지 말고 하나님께 붙고 예수에게 붙고 말씀에게 붙고 붙어서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면 안 된다. 거기도 머무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데,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걸 어렵게 말했는데 이걸 쉽게 말해,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그 부정은 강한 긍정이거든. 절대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으면 뭐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다는 거. 따라서 신앙생활은, 크게 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거다. 새신자 가족팀은 뭐예요? 이 접붙임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예수에게 접붙이고 과림교회에 접붙이고
예배에 접붙여지고 정말 생명에게 접붙임이 잘 돼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뭐예요? 세신자 가족팀이요. 오늘 이 중에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접붙임이 안 된 사람 있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접붙임이에요. 예, 접붙임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믿음의 건물인데 믿지 않는데 머무르면요. 접붙임이 깨지는 거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믿지 않는데 머무르면 영적인 접붙임은 끝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3절에 로마서 11장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즉 믿는데 온전히 머무르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거든요. 하나님의 접붙여 주셔야 돼.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접붙이시는 그 능력 본드는 아닌데 주님이 하나님과 나와 생명과 접붙여지도록 주님이 접붙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접붙임의 그 비결 안으로 들어가서 접붙임의 그 능력이 나타나야 돼. 접붙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예배도 접붙여지고 기도도 접붙여지면서 예수님과 접붙임이 일어나면서 영혼이 살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접붙여지질 않았어. 아직도 하나가 안 됐어. 나무를 접붙이면요. 접붙여보신 분, 접붙여보신 분. 여기 농사 지은 사람이 없었죠? 접붙임 해보신 분. 한 분밖에 없네. 그 옛날에 우리는 농업을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여긴 농업 안 배우나? 접붙임 같은 거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접붙임은 잘라서 가지를 탁 해서 그걸 탁 쳐가지고 여기도 잘라서 상처가 있고 여기도 잘라서 이렇게 탁 끼워가지고 막 묶어요. 그렇게 해서 접붙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접붙임인데 이 접붙임이 안 되는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도 접붙임이 엉성한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자주. 예, 우리 어머니 다리 부러진 얘기 계속 했는데 예, 참 나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와 같이 교통사고 나셨다 했잖아요. 아버지는 핸들에 맞아서 내장 파열로 예, 이제 돌아가시게 됐고 어머니부터 빨리 병원에 이송하라 했는데 어머니는 이제 머리가 예, 찌시고 머리가 터지시고 다리가 다 부셔져서 완전히 다 부셔진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리가 여기가 다 부셔가지고 응급실에 실어가서 머리 수술하고 여기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때 이제 뇌출혈이 처음 시작한 건데 이 다리에 부셔진 거를 이제 다시 있는 작업을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뼈를 조각된 거를 다시 찾아서 끼우고 근데 뼈를 이렇게 넓게 1cm 이상씩 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원래 계산에 젊은 사람들에게 뛰어나도 그게 진액이 막 팡팡 나와서 진액이 서로 나와가지고 이게 엉성하게 이렇게 붙으면 뼈가 이렇게 진액이 나와서 붙으면서 이게 뼈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50대가 넘은 분인데 이렇게 뛰어난 거예요. 뼈들을. 그래서 나올 거라고 걱정 말라고. 이가의 거는 못 한다고 하더니 이가의 거 하다가 예, 대학병원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진액이 나오다가 흐르고 흘러서 이제 굳은 거야. 굳으니까요. 6개월 지나는 두고 보자고 기다려보자고 두고 보자고 100날 두고 보니 붙나? 안 붙어. 이제 진액도 말랐어. 그래서 여러분 싸우다가 거긴 다 변호사가 있어갖고 팔라면 해라. 고소하려면 고소해라. 우리가 이긴다. 그래가지고요. 할 수 없이 그냥 나와서 서울에 예, 이성 박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했더니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그렇다고 해서 결국 그거를 이제 붙을 수밖에 없는 접붙임의 방법으로 쫙 붙이고 예, 제가 전에 얘기했죠. 이쪽도 갈아내고 이쪽도 갈아내고 상처가 나야 되는데 그리고 이쪽 가운데다가 엉치뼈를 갖다가 탁 심어서 뼈가 세 개가 다 예, 상처난 뼈가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액이 터지 나오더라고. 그러더니 뼈가 진액이 나오는 것도 서로가 알아. 진액이 나오면서 엉겨붙더니 이렇게 벌써 한두 달 지나니까 엉성한 여러분 이 진액이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라고 이 허물같이 이렇게 돼 있는 요게 진액이라고. 뼈가 이제 뼈끼리 받으면서 진액이 나와서 붙는 거라고. 이렇게 접붙여지는 거라고. 그러면 지난번에 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잘못한 거라고. 수술을 잘못하신 거라고. 내가 그 후로 지방대는 절대 지방병원은 내가 절대 안 갑니다. 내가 돌팔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신앙생활 접붙임인데 여러분 교회는 한 1년 다녔는데 믿음이 안 들어가고 예수님이랑 접붙이지 않고
과림교회랑 안 접붙임 되는 사람 지금 엉성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접붙임이 그냥 접붙인다고 그냥 여러분 쪼개 넣는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잘하지 않으면 그냥 진행만 흐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접붙임을 받은 거다. 이방인이 접붙임을 받은 거다라고 하면서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너희가 믿음 안에 머무르면 되는데 믿음을 떠나서 믿지 않는 데 자꾸 머무르려고 주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이 접붙임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접붙임의 역사를 위해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그분이 접붙여 주시는 은혜가 접붙여 주시는 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잘 도와주는 자가 이제 세신자가족 팀이라고 그랬고요. 전도자들이 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24절 보니까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그래서 이 원가지인, 원가지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방인도, 불신자 이방인도 이렇게 너희가 본성을 거스리고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딱 접붙여줬더니 하나님이 은혜로 다 접붙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원 가지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얼마나 많은 구원의 접붙임의 역사를 주시겠냐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남아있는 거다. 지금은 버려진 것 같지만 남아있는 거다. 하나님이 접붙이실 그날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좀 나누기 원하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접붙임의 비밀. 신앙생활은 접붙임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잘못하면 접붙여지질 않아요. 예배도 접붙여져야 뭔가 이게 딱 이게 예배가 정착이 되거든요. 은혜 받는 게 정착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면 한 번 왔다가 뭐 이렇게 부산하고 뭐 찬양하고 뭐 학교하고 아유 시끄러 죽겠네 그냥. 아유 말씀이 그렇게 우리 길어. 아유. 그러고 그냥 와서 그냥 그렇게 구경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왔다. 그러게 뭔가 잘 오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열린단 말이지. 뭔가 이 교회랑 이 예배가 뭔가 마음이 확 열려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접붙임이 계속 안 돼. 어떤 이게 1년 가고 2년 가는 그럼 미치는 거야. 계속 진행만 흐르는 거야. 우리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인사해 봐요. 성도 여러분 빨리 그 사람 얼굴 보면서 인사해. 당신은 제대로 접붙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면 당신은 접붙임에 실패한 자예요. 여러분 접붙여지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지가 나무가 돼. 나무가 가지가 돼. 하나가 돼. 지 나무에서 올라가는 진액이 가지로도 가. 나무에서 올라가는 물이 가지로도 가. 그래서 나무가 원하는 그 특성의 공급을 통해 가지에서 열매가 나고 이게 되는 거예요. 붙어야 되는 거지. 진액이 흐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배가 붙어야 되는데 안 붙은 예배 계속 접붙이는 멀찍이 떨어져서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니까 배반하잖아요. 가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멀찍이 따라가니까 배반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접붙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접붙여지고 여러분 주님과 접붙여지고 여러분 이 과림교회와 접붙여지고 예? 이게 접붙여져야 돼.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젖이 제대로 붙었나. 예, 그래서 이 접붙임의 비밀이 첫째는 뭐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원가지에서 찍힘을 받아야 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원가지에서 찍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원가지는 뭐예요? 뭘 또 예수님이요? 우리의 원가지는 마귀예요, 마귀. 마귀에서 났댔잖아요. 여기서 찍힘 받아야 돼. 우리는 마귀, 너희 예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예비 욕심을 해가고도 한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나니 우리가 원가지가 물론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지만 타락해서 우리 마귀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 예비는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원가지가 마귀, 이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지옥의 자녀에서 구원 천국의 자녀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바꾸는 거. 자, 제가 신앙생활 뭐라고 하면 본질을 바꾸는 것이다. 신앙생활 뭐라고요?
본질을 바꾸는 거예요. 본질을. 근데 원래 우리의 원가지는 뭐다? 마귀, 지옥, 사망에 붙어있는 우리예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니까 그 새끼는 누구예요? 우리도 사망의 자녀인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부산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원가지에서 찍힘을 받아야 된다. 보세요. 접붙임을 하려면 예, 이게 예수님의 접붙임이라면 일반 나무를 잘라다가 여기 원가지에서 잘라야 이 꽃의 성분이 이제 이 나무에 붙어. 물론 목사님 죽은 나무, 아 예수님은 산 나무요. 그러니까 이래 이 죽은 거 사망에 붙어 있는 이 나무가 지옥의 자녀인 나무가 어둠에 붙들려 있는 나무가 사망의 자녀인 나무가 잘려져서 여기에 붙어야 접붙여지지. 요거랑 잘라지지 않아도 원가지에 찍힘을 받아야 되는데 찍힘을 안 받아. 여전히 세상 사람, 여전히 어둠의 사람, 여전히 마귀의 사람, 여전히 사망의 사람. 마귀가 볼 때, 아, 이게 내 소관인데, 내 자녀인데, 아직 나한테 찍혀지지 않았어. 근데요, 끝까지 그 자녀를 막 내놓으라고 마귀한테 막 그러면요, 이 애굽의 바로가 결국, 그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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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하듯이, 마귀가 이제 내줄 때가 돼요. 내줄 때가 되면, 그때 마귀가 지새끼처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요, 나중에 내주게 되잖아요. 내줘서 찍힘을 받으면, 마귀에서 쪼개져서, 마귀의 자녀에서 쪼개져서, 이제 그리스도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쪼개졌냐 이 말이에요. 원가지에서 죄에서 찍혀야 된다는 거죠. 사망에서 찍혀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와요. 누구 자녀로? 마귀 자녀로. 사망의 자녀로. 원가지에서 찍힘을 받았는데 아직도 찍힘 못 받았어. 아직도 원가지가 붙어있어. 누구에게? 예수가 아니라 사망에게, 세상에게, 귀신에게, 죄에게 뿌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거기서 쪼개져서 찍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뭐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에 원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본성을 거슬러 가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뭐예요? 예배 안 드리고 놀고 하면 좋지요. 죄짐은 할렐루야예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래. 마귀의 본성. 근데 남들 칭찬하는 것보다 남 욕하면 너무 행복해. 이 본성이 그래요. 본성이 마귀 본성. 근데 거짓말하는 것은 안 알려주도 알아. 욕은 안 배워도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게 잘해. 이게요, 어? 이게 우리의 인간의 원래 본성입니다. 본성. 여기서 찍힘을 받아서 좀 안 어울릴지라도 여러분 용서하고 회개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이 원래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아야 되는 거. 세상의 임금에서 찍힘을 받고 죄에서 사망에서 찍힘을 받아서 나의 우리 죄성의 본성을 거슬려서 주님의 좋은 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고 구원받는 건 예수에 붙은 자라요. 마지막 주님이 심판하실 때 부활이 순서되는데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 예수에게 붙은 자요. 붙은 자라요.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붙었는가. 예수님 잘 붙으려면요. 교회에도 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잘 붙어야 돼요. 나는 예수는 믿지만 교회는 안 붙어. 아이고 잘났어 정말. 예? 잘났어. 예, 여러분 그 신앙은요. 생명력 없게 어려워요. 마치 나는 살았어. 살았어. 땅에는 묻혀있지 않지만 살았어. 나무가 그러면 뭘 살긴 뭘 살아. 금방 죽을 거. 가지가 여러분 쭉 찍힌 다음 아무것도 없으면 예 금방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겹붙임의 비밀은 먼저 원가지에서 찍힘 받아야 된다.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고 기존의 주님과 떨어진 심령들은 기존의 원가지의 삶에서 찍힘 받아야 돼. 내가 불신자로 살아가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예 그렇게 살아가던 그 가지에 찍힘 받지 않는 한 교회 몇 번 와도 예수님과 연결된 게 아니에요. 예수 영접했다고 연결되는 게 아니요. 내가 마귀의 영적인 그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그 원가지에서 찍힘 받아 아예 주소가 마귀 자녀요. 그 돌감람나무가 좋은 나무를 뽑혀서 이제는 본질의 돌감람나무의 근성은 사라지고 좋은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붙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원가지에서 찍힘 받도록 이제 마귀가 아유 그래. 내가 너 없어도 되겠다. 너 지겹다. 아주 지겨워. 그래 가.
이렇게 할 만큼 마귀가 싫어하는 것으로 충만하고 새롭게 여러분 좀 죄악된 마귀의 본성을 거슬러 가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가져서 이제 확실히 나는 옮길 거야. 옮길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붙기 위해서 원가지에서 찍힘을 확실히 받아서 확실히 마귀와 세상과 지옥과 정리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옮겨지는 접붙임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오셨던 분 있었잖아요. 우리 전도하다가 막 우리 교회 온다고 그래갖고 전도돼서 왔어요. 주중에도 와서 기도하고 막 저 오후에도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데요 그분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5초 한번 좋아. 왜요? 내가 여기 샘물교회인가를 다니다가 사실 목사님이랑 이렇게 돼갖고 온 건데 목사님이 쫓아와서 잘못했다는 등 뭐 막 전도사님 와서 난리를 쳐가지고 가야고 쇼. 그러니까 같은 교회인데 안 된다고 우리 교회 온다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 영혼이 잘 살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좋긴 좋다고 해더라도 그러면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라고 하고 왔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거기서 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와도 뭔가 때문에 또 가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 신앙도 그래요. 교회는 왔지만 예수님 영접은 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마귀가 볼 땐 세상과 마귀와 주소 정리가 안 된 사람 여기 와서 예배드려 또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와 붙은 겁니까? 아니면 마귀와 붙은 겁니까? 이 원가지를 찌고 쪼개서 원가지를 해서 찍힘 받지 않으면 접붙이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나무를 갖다가 내가 여기다 붙인다고 되겠어요? 이 나무가 그대로 있는데 여기 아무리 붙인다고 본드 붙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를 잘라서 상처가 나서 진액이 나올 만큼 잘라서 살아있는 나무에 가지에 붙여야 되는 거죠. 이런 죽은 나무 붙으면 십자가에도 소용없어요. 죽은 교회에 붙어도 소용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원수 마귀가 그래 너 가 내가 너는 뭐라고 할 때 안 할게 너는 뭐라고 안 할게 할 만큼 마귀가 확실히 자기 자녀에서 이제는 내줄 수밖에 없는 원가지에서 찍힘 받는 신앙이 돼서 죄를 미워하고 귀신 마귀를 거부하고 확실히 주소 파서 옮기서 여러분 나갈 때 그때 겉으로만 대부분 영접 기도면 겉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따라하지 실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 하는 얘기가 영접 기도 수십 번 했어요. 진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정리되니까 내가 이제서 예수 믿겠다는 거. 그럼 그전에 그 영접 기도 뭐 했냐 했더니 건성으로 헝거려. 자기 입으로 하는 얘기야. 여기 교회에서 행사할 때만 와갖고 예수님 영접합니다. 구원 받으려고 그냥 입술만 따라 했다는 거예요. 본질의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게 불신자의 현실 주소구만. 현실 주소. 이번에도 오셨던 이제 분들 속에서 막 와야 되는데 결혼식이 있어서 지방으로 가서 그래서 못 오신 분도 계신데 마귀가 못 오게 만들려고 별짓 다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하여튼 원가지에서 찍힘을 확실히 받아서 여러분 이제 마귀가 그래 너 구원 받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할 만큼 확실하게 여러분 찍힘 받아서 여러분 우리가 접붙여질 수 있는 준비 작업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와서도 만약에 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뭐 우리 아내가 이 말 우리 저랑 결혼하기로 했어요. 100일 안 돼서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전에 만나던 사람이 너무 생각나서 정리가 안 된 거야. 그래서 60일 만나다 보니까 천의 남자가 생각나. 가야 되나? 말이야 나 고민.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도 정리를 싹 했기 때문에 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사람이 사귀다가도 헤어져. 근데 헤어진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연인들이 헤어지면 헤어진 게 아니야. 1년은 두고 봐야 돼. 헤어졌다 사귀었다 계속.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마귀와의 관계도 그러니까 확실히 찍힘 받고 주님께 붙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지고. 예, 다른 교회 다녔다면 확실히 마음속에 이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제 과림교회에 적응하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원래 섬기던 분 유기성 목사님인데 말이지 문은수 목사님이 성에 안 차네 계속 이게 겉도는 거야 겉도. 예, 빨리 적응도 하시고 할렐루야
적응하셔야 돼. 그래서 이 잘 찍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뭐냐. 접붙임의 비유를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의 찍힘을 찾아가야 된다. 뭔 소리냐. 여러분 접붙일 때 이 나무를 하나 쪼개잖아요. 그럼 여기서 막 진액이 흘러요. 쪼개져서 상처가 있어. 진액이. 근데 얘만 갖다 붙이고 붙이면 본드로 붙이면 붙는 게 아니에요. 원 여러분 붙이려고 하는 나무도 쪼개져가지고 상처가 나야 돼. 쌍방이 상처가 나야 붙는 거예요. 나 여기 이것도 이 나무만 그러지 않대. 뼈도 그렇더만.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 뼈를. 의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양쪽에 이 뼈와 이 뼈가 다리 밑에 뼈와 이 대퇴부 이 위에 뼈가 진액이 둘 다 나오다가 진액이 말라서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서로가 자기들이 진액 나오다가 만뼈라는 걸 안 돼. 지들이. 이렇게 붙었는데 뭔가 뭐 음이온이 나오든지 해갖고 자기들이 뼈가 이제 붙자 해야 되는데 이미 나오다가 이제 너와 나는 안 돼. 그래서 진액이 나오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뼈를 깎아야 돼. 양쪽을 깎으래. 그럼 깎아서 붙이면 되냐. 아니에요. 거기다 중간에 엉치뼈, 새로운 뼈를 깎아가지고 상처 있는 뼈를 거기다 넣어야 한대. 그러면 여기서 서로가 팍 붙어갖고 중간 역할이 있는 거죠, 뭐가. 중간 역할이 있어야 거기서 진액이 나와서 제대로 되지. 그냥 자기들끼리 쭉 잘라서 붙이려고 하면 안 된대요. 나도 그런 이상한 거 배웠네. 예? 그게 참 이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왜 성경에 접붙임의 능력에 관해서 말하고 접붙임에 관한 얘기를 하느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이 마귀에게 접붙은 내가 예수님이 접붙이는 건데 이 접붙임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찍힘이 있어야 되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찍힌다는 게 뭐냐?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할렐루야. 그냥 통째로 예수님하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랬잖아요. 나의 찍힘의 희생, 그리스도의 찍힘의 희생. 이게 같이 맞물려져야 여기서 여러분 접붙여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따지면 나의 희생이 없는 나의 진액이 쪼개져서 진액이 내가 세상과 이혼하느냐고 쪼개지는 나의 희생이 없으면 진액 나오는 희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로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피가 흐르고 그분의 진액이 쪼개져서 나와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예수님과 접붙여지기까지 저는 참 약았어요. 약아갖고 쉽게 안 믿어요 저는. 그런 사람인데 이게 되기까지 예수님의 희생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게 참 알아지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경험돼서 그분의 희생이 그러니까 뭐 그분이 뭐 능력 있다 그분이 구원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의 희생이 쪼개진 현장, 지금 쪼개진 것처럼 내 속에 그 주님의 희생과 그 주님의 피 흘리심과 그분의 저주 당하신 그것이 내게 흘러오는 거예요. 그것과 나의 회개를 통해 내가 세상과 쪼개지고 회개하여 나의 진액이 맞물릴 때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찍힘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흐를 수 있는 신앙인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붙어지는 이것은 양쪽에서 진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진액은 쪼개져 나와요. 예수의 육체가 쪼개지면 피가 나오듯 그분의 피가 그분의 여러분 이 진액이 나와야 돼. 그 주님의 죽으심과 아프심에 채찍맞으신 피가 우리 속에서 선을처럼 흘러서 내가 그렇게 해야 이게 딱 붙는 거지. 그냥 예 그냥 뭐 예수님을 그냥 좋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뭐 그냥 이렇게 그냥 한다고 그분과 내가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고난 당하신 것이 내게 성령 안에서 사건으로 내게 경험되고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도 울어야지만 이게 뭐요? 나의 쪽지킴이요. 내가 죄를 미워하면서 지키는 건 나의 죄 때문에 울만한 일이 있어야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죽으신 내 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저주받고 죽으신 이 고난이 내 속에 찍혀져서 내게 피로 하나님의 놀랍게 이 흘러올 때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찍힘, 내가 옛날에 원가지에서 찍힘, 이 두 가지가 통해서 접붙여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를 만나자는 거죠. 주님의 고난을 만나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아파하신 그 흔적을, 그 피 흘림을 내 속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리스도와, 다시 그리스도와 가까운 접붙임을 연결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멀찍이 따라가는 신앙은 안 붙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붙어요. 왜 신앙이 안 자라나냐? 안 붙어서 그래요. 건성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찬양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해야 붙는 거거든요. 아까처럼 그 의사처럼 떨어뜨리면, 예, 진앙만 예수님이 아무리 나를 붙잡아 주려고도 그 진액과 그 사랑과 그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흐르다가 말아버려.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어디 주를 멀리해도 산대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은요, 1단계 2단계가 다 된 사람, 회개도 하고 내 죄 때문에 아파서 눈물도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지심이 느껴서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뭔가 붙은 것 같았어. 근데 문제는 뭐냐, 그의 삶이 그리스도와 가까운 접붙임이 아니야. 이렇게 다 지내까지 나와 됐습니다 이러고 멀리 떨어뜨려 의사처럼. 그러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주님과 멀어지고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 베드로 같은 믿음도 그냥 주님 배반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 접붙임의 원리는요, 그 진액이 서로 나오게 쪼갠 다음에 가까이 붙여서 딱 붙여 이렇게 누르고 매야 돼. 끈으로 스스로 지들이 붙어서 할렐루야 붙잡지 않아. 끈으로 매줘야 돼, 매줘야 돼. 근데 맵니까? 목사님이 기도랑 매세요, 오후 예배 좀 매세요, 금요 집회 매세요. 목사님 신앙생활 내가 알아서 해요. 부담 주지 마요. 그럼 교회 가요. 아이고 참,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쩌려고.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그러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납니다. 제발 우리 교회 고쳐서 천국 가시옵소서. 한 명도 지옥 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지옥 가면 안 돼요. 예수님과 잘 접붙여야지. 제 아무리, 저는 그래요. 귀향이면 주일 낮 예배 한번 갖고 잘하면 좋은데 그게 안 붙을 확률도 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제대로 접붙여서 주님의 공급도 받고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고난도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도 경험하고 이래야, 야 정말 예수님 사망의 발목에서 자유케 하는구나, 야 예수님 짱이구나, 예수님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는 건, 내가 잘못해서 죄를 졌어도 주님이 여기서 건져주시고, 야 주님 멋있다, 이렇게 돼야 주님 감사해요. 저도, 예? 정말 잘못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주님을 떠나고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만든 문제예요. 근데 주님이 나를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죄져서 더 못된 것이 결과가 일어나도 정상인데 더 좋은 역사로 바꿔줬어. 너무 죄송해서 막 눈물이 뻥뻥 나. 뭔가 이런 은혜를 경험해야, 야 정말 주님 멋있다, 야 정말 주님께 잘해야지, 지금은 내가 못하지만 주님 내게 이제는 정말 물질을 주시면, 건강을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쁨이 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관계가 뭐 주고받는 게 돼야 되는데, 멀찍이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요, 이렇게 되는 거야. 탕자가 아버지 품을 멀리 떠나가니까 아버지의 도움에 손길이 안 닿는 거예요. 진액이 마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멀찍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귀향이면 주님과 멀찍이 하지 말고 주님과 가까운 접붙임에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 우리가 내 주를 가까이 하는 건 또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될 수 있지만 그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이 삶은요, 놀라운 접붙임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고 때로는 예배하기 힘들고 알아요 다. 주님도 알아. 내가 원래 그 속성이 아닌데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까 여기 에베소서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막 이제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너희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내가 옛날에는 그 속성이 아닌데 예수님을 맞춰서 뭔가 접붙이라는 게 힘들죠. 알아요. 주님도 다 알아. 그러나 힘들어도 접붙임 받으려고 새롭게 예수님을 통해 진리와 의로 거룩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덧입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거 될 때까지 힘들어도 기도하고 하기 싫어도 기분 나빠도 아니 교회 가기 싫어 교회 올라가니까 막 그냥 뭔가 있어갖고 아이 승질나 교회 가기 싫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주님 다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기시 없어서 예배드리기 싫은 마음 내가 막 권사님 일어나요 했다니 목사님 조는 사람 깨웠다고 졸지도 않는데 졸았다고 했다고 막 만장 앞에서 망신졌다고 다시는 교회 가라보라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해서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접붙임의 비밀을 먼저 원가지에서 찍힘 받아야 돼. 내가 죄를 미워하고 마귀를 미워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아이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좋았는데 이러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하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찍힘을 찾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찾아가셔야 돼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아니라 나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주님의 노임받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주님의 피 흘리심. 그것을 찾아가서 주님의 찍힘 속에 나의 찍힘이 붙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운 접붙임을 받아라. 신앙생활, 교회생활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면 안 돼요. 자꾸 여러분 오후 예배도 오고 예배생활에 익숙해지고 힘들어도 이것이 길들여지셔서 말씀을 자꾸 듣고 아우 여러분 세상 속에 사는 만큼 세상에 TV 보고 세상적으로 사는 만큼 말씀 들으면 졸려. 뭐 하면 일어나냐. 세상 뭐 드라마 얘기하면 눈이 막 청청대거든요.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은혜 받으면요 그런 얘기는 싫어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이나 하지 무슨 세상 얘기만 하고 드라마 얘기만 하고 그런다니까 이제 그 정도로 바뀌어야 돼. 아멘. 바뀌어야 돼. 젊은이들은 막 영화 얘기하고 막 속이 그게 세속화된 만큼 그러는 게 듣기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가깝게 접붙임을 받아라. 귀향이면 여러분 예배도 낮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금요 집회도 드리시고 청년들은 청년 예배도 드리시고 좀 주님이 나를 다 확실하게 붙도록 좀 묶어매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묶어매려면 나는 좀 묶지 마요. 부담스러우니까 묶지 마. 나는 청년 예배 알아서 드릴 거고 나는 속회 예배라고 말하지 마. 선교회 모이라고 하지 마. 선교회비 내라고 하지 마. 그러면 교회 나가.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고리가 아까 끈으로 묶는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접붙임 치고 끈으로 안 묶는 데가 없어. 이 주님의 사랑의 끈으로 말씀의 끈으로 공동체 선교의 끈으로 또 여러분 셀의 끈으로 다 묶어서 다 이렇게 해놓고 있어야 접붙임이 진행 나와서 딱 붙으면요. 이게 풀러도 자기 스스로 다 주님과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붙어야 돼. 암흑의 집사님 교회 와요. 이렇게 목사라도 붙어서 끈으로 묶어야 되는데 그 내비두잖아요. 편안하지. 목사님이 뭐라고도 않고 편안하지. 당신 영혼 죽어. 가끔 그래. 목사님 저는요. 저녁 기도에 순서만 안 시키면 나는 할렐루야 해방될 것 같습니다. 당신 자꾸 그런 거 안 시켜 오지도 않아. 그게 묶는 끈이요. 그게. 따라합시다. 직분이 묶는 끈이다. 이런 거라도 있으니까 나와서 이따가 저의 말씀도 듣고 은혜 받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만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속에서 아직 부담스럽게 묶어놓지 마요. 이렇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크게 주여. 성령으로 나를 장악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은 그래요. 주님 나 놔두면 지멋대로 가요. 나는 럭비공이에요.
알아서 잘하면 좋은데 알아서 못해요. 성령님 나를 그 힘으로 결박하시옵소서. 귀신이 결박하는 게 아니라 저주가 결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결박해서 꼼짝달싹못하고 주님 뜻에 이끌림 받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나라는 것이 자유를 주면 선악과 먹고 별짓 다 할 놈이 나로 나거든. 내가 그걸 알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좀 목사님 좀 나 좀 들들 볶지 마요가 아니라 주님 목사님을 통해 성령이 강권적으로 좀 나를 붙잡아서 주님께 붙어 다니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완전히 지순이가 붙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떨어져도 왜 저 본인 스스로가 진액이 다 공급돼서 세상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 승리하는 오늘 우리 평신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